검정색이 왔는데 검정색을 한번 그라데이션으로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잘 섞이고 브랜딩도 잘 되는 것 같아요. 이 정도면은 뭐 정물화라든가 뭐 이런 거 그릴 때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여지없이 그 손에는 손가락은 사용하면은 좀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반드시 찰피를 써야 될 것 같아요. 이 아프리카 종이에서 이 털이 나와가지고 이 종이는 좀 안 쓰고 싶지만 또 나름 브랜딩이 되면은 되게 색이 예뻐가지고 털이 나와도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주로 그 브라운 계열의 색을 브랜딩을 해보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뭐든지 재료를 한번 사면은 실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죠. 까만색은 이 제품은 까만색이 아주 딥해가지고 좀 깊어요, 색이. 이 단계별 그라데이션을 보면은 대충 어떤 식의 작품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고일의 그 똥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 정도는 다 나올 것 같고 다른 제품이 팔 아파. 대충 감이 잡히네요.